옛날 사람이어도 그런 머리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? 좋아해주는데? 네 아들이 만나기 싫은 사람. 가성비 제이복. 아, 너 이번에 취업사진 진짜 잘 나왔더라. 이번 주에 증명사진 좀 찍으려고 하는데 그거 혹시 헤어 메이크업이랑 다 해서 얼마 정도 들었어? 너 저번에 정문이가 갔던 곳 있잖아. 어. 거기서 8만 원 주고 받았어. 에? 8만 원? 어. 야, 사진 찍는 데는 얼마 들었는데? 스튜디오는 강남 쪽에서 찍었는데 한 6만 원 정도? 나는 스타일링이랑 촬영 같이 해주시는 곳에서 찍었는데 1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?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부터 스튜디오까지 정말 사진 한 장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은데요. 그런데 제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을 15,000원에 해주신다는 샵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. 서울시 종로구 한복판에 위치한 이곳! 사실 제가 PD님께 처음 들었을 때 15,000원 가지고 헤어 메이크업을 다 할 수 있나? 정도 많고 관심만이 하면서 왔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. 15,000원에 헤어 메이크업 받기 시작. 일단 메이크업 할게요. 네. 선생님 손길이 진짜 기분이 예쁘셔서 첫날 와서 받는 거 같아요. 선생님 언제부터 이제 하신 거예요? 우리 아들이 90년생인데. 오. 그 애가 4살 때부터 했어요. 그러면 한 94년도부터 하신 거예요? 거의 한 30년 되셨겠다. 네. 선생님 약간 일자면서 선호하시네요. 아니, 광대뼈가 안 나온 사람은 일자로 하는 거예요.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준비하셔야 돼. 그거는 30선에서. 이제 해보시니까 네. 이제 아쉬워. 그러고 눈썹 밑에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약간 흰색으로 털을 살짝 놓아야지 예뻐요. 눈썹뼈가 이렇게 딱 딱딱하면서 뭔가 예쁘죠? 네, 존재감 떠나보세요. 아, 나 사실 내가 좋아하는 색이 하나 있는데 지금 못 찾겠어. 어떤 색 좋아하시는데요? 약간 핑크계요? 저도 핑크 완전 좋아해요. 핑크색으로 해주세요. 없어, 지금 못 찾아. 어디 갔지? 되게 확실히 피부톤도 균일해지고 이렇게 눈이 뭔가 더 깊고 커지는 느낌? 이런 일을 위해서 동원했어요. 여기 미대원의 매력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돼. 원장님 맘대로. 얼굴을 보면 좀 부드럽게 되시는 관상이라는 게 보이잖아요. 관상 보실 줄 아세요? 이원님? 저는 어떤 거 같으세요?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주 실례야. 진짜요? 이런 사람은 꼭 피해야 된다 하는 그 연륜에서 나오는 조언 같은 게 있으세요? 그거까지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기준이 요즘 없어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언니 아들이 만나기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? 그걸 말하면 되지. 사장님 막 여기 시작하셨을 때 머리 스타일 보면은 옛날에 막 사자머리 아시죠? 미스코리아 사자머리 이런 거. 그거는 그냥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얘기고 요즘 사람은 진짜요? 옛날 사람이어도 그런 머리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. 좋아했는데. 혹시 젊으셨을 때 사진 있으세요? 너무 궁금하다 진짜. 네, 이제 인순이 머리가 그 머리였잖아요. 인순이는 너무 오랜만에. 그 머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한번 해봤지 않나요? 집에 왔는데 아빠가 나가라. 우리 미용실의 반전이 그거예요. 일반 사람은 없다. 다들 약간 뷰티 쪽에 계신 거세요? 아니요. 이 사람이 이러고 다니는 게 나가지. 매직으로 하면 샴푸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어요. 그래서 믿어봐도 되는 거죠? 그래, 네. 저 오늘 퇴근할 때까지 한번 안 되면 환불. 우리 이모님들 혹시 저 애프터 어떻게 보셨어요? 예뻐요. 자연스럽죠? 자연스럽게 예뻐졌죠? 후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나도. 너무 귀여우셔.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퀄리티가 높더라고요. 자, 이제 헤어 메이크업이 다 완성이 됐는데 하나 아직 남은 게 있죠. 네, 증명사진이 남았죠? 제가 증명사진도 단돈 6,000원에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소문을 입수를 했는데요.
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진 찍으러 가보실까요?